우리가 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명언입니다. 네, 우리 모두 머리로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몸은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자기주장하며 싸우는 동안 벌써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체 왜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걸까요? 심리학자 히라모토 아키오의 저서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도망가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당신에게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유가 생각하는 뇌와 행동하는 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강아지를 보세요. 이 귀여운 친구들은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그다지 복잡한 생각 따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빠른 판단에 의해 움직일 뿐이죠. 이 기능은 주로 대뇌 변연계라고 불리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인간도 이 대뇌 변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와는 다르게 대뇌 신피질이라는 자아와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부위가 추가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너무 복잡해서 갑자기 보기 싫다고요? 잠시만요. 지금부터 변연계를 행동하는 뇌, 대뇌 피질을 생각하는 뇌라고 부르도록 할 테니 안심하세요.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행동하는 뇌와 생각하는 뇌가 다르다 보니 생각하는 뇌만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행동하는 뇌도 무조건 함께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행동하는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저자는 행동하는 뇌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만 할 때보다 기쁠 때, 배고플 때, 화났을 때, 긴급할 때 등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더 쉽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것도 감정과 연관된 행동하는 뇌가 생각하는 뇌보다 더욱 뿌리 깊고 원시적인 부위라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침에 밖으로 나가 운동하는 것이라 가정해봅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글로 적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아침에 운동을 나갔을 때 느꼈던 상쾌한 기분, 뿌듯했던 기억. 두 번째, 과거에 늦잠 자느라 운동을 나가지 못했을 때 들었던 아쉬운 기억. 세 번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갔을 때 어떤 상쾌함과 뿌듯한 기분이 들지. 네 번째, 내일 아침에 만약 운동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아쉬움이 들 것 같은지. 저자는 이를 각각 과거 플러스, 과거 마이너스, 미래 플러스, 미래 마이너스 기법이라고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을 떠올려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았던 감정과 심지어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기법이죠. 이는 메이저 프로 운동선수들도 주로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뭔가를 행동하려 할 때 감정을 끌어내 행동의 동기를 삼는 과정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완수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 행동을 완수했을 때 나에게 오는 좋은 감정들을 떠올리면 행동하는 뇌가 자극을 받아 행동하고 싶은 의욕이 먼저 생깁니다. 그 뒤에 생각하는 뇌에게 계획하는 단계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이끄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통해 도움받는 것을 상상할 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당신에게 넌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행동하고 싶어질 것 같나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무기력했던 것은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라서가 아닌 그저 행동하는 뇌와 친해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